미국이 독립전쟁 이후 1783년에 파리 강화조약으로 독립을 인정받게 되죠. 네. 여기 보이는 13개의 주로 시작이 됐습니다. 근데 13개 주 말고 미국이 영국으로부터 받는 땅이 있었습니다. 미시시피 강에 이르는 상당히 큰 규모의 땅을 영국으로부터 받은 거예요. 식민지 개척 단계에서 미국인들이 많이 진출했기도 했고, 또 영국은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 외교적인 문제, 군사적인 문제를 고려해서 미국에게 땅을 넘겼습니다. 이렇게 미국은 아주 운이 좋게 시작부터 북아메리카의 3분의 1을 차지하게 된 거예요. 그럼 뉴올리언스는 어떻게 미국 땅이 된 거예요? 프랑스, 지금 프랑스로 돼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이 뉴올리언스를 얻게 되는 과정을 알기 위해서는 당시 미시시피강 유역의 상황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미시시피강의 서쪽 지역은 프랑스와 스페인이 각축전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이 땅을 차지한 나라는 프랑스였습니다. 네. 태양왕 루이 14세가 그 이름을 따서 루이지애나라고 이름을 짓고 식민지를 구축을 했죠. 그런데 1762년 영국과 프랑스는 식민지, 북아메리카 식민지 쟁탈전을 벌입니다. 거기서 패배하게 됩니다. 그래서 패배 직전에 스페인에게 양도를 해버려요. 그러다가 이 땅이 좀 아쉬웠겠죠? 그래서 스페인으로부터 다시 빼앗습니다. 아, 아쉬웠으니까. 예. 그런데 하지만 이제 40년 만에 다시 뉴올리언스에 오게 되니까 프랑스는 사실 낄 자리가 없어요. 예, 사실상 관리는 스페인이 하고 있었습니다. 거기에다가 미국의 상인들이 굉장히 많이 와서 상업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미국 상인들과 스페인 관리와의 마찰이 굉장히 빈번하게 됩니다. 그래서 스페인 관리들과 미국 상인들 간에 이 갈등이 점점 고조되어 가고 있을 때 당시 대통령의 3대 대통령 토마스 제퍼슨이 묘안을 찾게 돼요. 독립선언문을 기초했고, 네. 그리고 독립에 굉장히 큰 역할을 했던 미국의 건국의 영웅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건국 아버지. 토마스 제퍼슨 대통령이 내놓은 묘안이 뭐였을까요? 그 땅 그냥 사자. 우리 돈 주고 프랑스한테 땅 삽시다. 답을 제대로 맞췄습니다. 뉴올리언스를 포함한 이 루이지애나 영토를 프랑스로부터 매입해버리자. 그런데 이게 사실은 보통 사람이 볼 때는 타산이 맞지 않죠. 좀 허황하잖아요. 당연히 미국 의회는 반대했어요. 노노노, 대통령 너무 나갔다. 탈헌법적이다. 그런데 의회 반대를 무릅쓰고 제퍼슨은 자기의 생각을 밀어붙입니다. 욕심입니다. 맞습니다. 반대를 하는데도 밀어붙인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건 그의 신조 때문입니다. 신조요? 네. 이게 뭐냐면 제퍼슨은 자유의 확장을 믿었는데 이 루이지애나 매입이 자유의 확장의 과정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당시엔 재산이 없으면 투표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은
재산이 없어서 투표를 할 수 없는 동부의 가난한 사람들이 루이지아나를 매입하면 땅이 생기죠. 땅이 생기면 재산이 생기기 때문에 투표권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토의 확장이라는 것은 곧 자유의 확장이고 자유의 확장은 곧 민주주의 확장이다. 이게 제퍼슨의 기본적인 철학입니다. 좋은 의미로. 그렇죠. 그래서 이 파리에 보냈던 미국 대사가 프랑스와 접촉을 했는데 제퍼슨 대통령에게 뜻밖의 희소식이 들립니다. 오. 선뜻 프랑스가 루이지아나를 팔겠다고 나오는 거예요. 오, 먼저. 자, 인수 조건이 어땠을까요? 규현 씨가 읽어볼래요? 미국은 프랑스에 1,500만 달러를 지불한다. 뉴올리언스에서 프랑스인에게 통상의 특권을 허용한다. 루이지애나 주민들은 미국에 편입시켜서 다른 미국인과 동등하게 대우한다. 1,500만 달러. 엄청 지금 시가로 얼마일까요? 현재 시가로 그 당시에 네, 현재 시가로 3억 2,3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3,900억 원의 루이지애나를 산 것입니다. 우리나라 땅의 20배가 되는 어마어마한 이 루이지아나 영토를 1,500만 달러에 샀으니 미국은 횡재하는 거나 다름없었죠. 그렇죠? 그렇게 선뜻 판 이유가 따로 있는 거예요? 처치곤란이었겠지 뭔가. 그렇다면 이 어마어마한 땅을 헐값에 팔아버린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사진으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나폴레옹이요? 아, 예. 프랑스는 당시에 대내외적으로 골치 아픈 일이 많았습니다. 먼저 유럽의 패권을 놓고 영국과 세계적인 전쟁이 막 시작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이 IT에서 반란이 일어났는데 이걸 진압하는 게 만만치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 북아메리카 남쪽에 있는 루이지아나, 뉴올리언스까지 신경 쓸 겨를이 없었던 거예요. 게다가 그 땅 때문에 만약 전쟁이라도 벌어지면은 낭패가 되는 거죠. 어떻게 전쟁 비용을 감당하겠습니까? 아, 코가 석자다. 결국 나폴레옹은 땅을 지키겠다는 체면보다는 신리를 택합니다. 거의 그냥 금매로 산 느낌. 그렇죠. 진짜. 와, 어떻게 미국은 운도 좋을까? 미국은 뉴올리언스가 포함된 루이지아나의 어마어마한 땅을 전쟁 한번 치르지 않고 손쉽게 매입을 하게 됩니다. 진짜 크다. 갖고 있던 만큼을 얻었네요, 지금. 그러니까. 루이지아나 매입으로 땅을 넓혔으니 다음에 할 일은 뭘까요? 미국인들의 땅을 개척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땅을 관리해야 되잖아요. 네. 쉽지 않겠네. 그런데 여기에 쉽지 않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이미 오랫동안 거기에는 누가 있었을까요? 원주민 인디언들이 있었습니다. 1800년도 초에 북아메리카에는 약 600개의 인디언 부족이 있었다고 합니다. 대표적인 그 인디언 부족을 사진으로 한번 확인해 볼까요? 네. 그러면 프랑스가 저기를 지배했을 때도 계속 그냥 그렇죠. 계셨던 거예요? 그렇죠. 보니까 어때요? 부족마다 약간 특징이 있죠? 네. 머리가 길죠? 네. 머리 길고, 머리 창식. 머리 창식도 그러고. 창식도 하고. 깃털. 네. 크리스티안 씨, 네. 왜 머리가 길었다고 생각해요? 그 당시에 미용실이 없었기 때문에. 맞는 말 아니에요? 네. 맞는 말 아니에요? 자르면은 뭐 약간 재수가 없다고 생각했을 것 같은데. 맞습니다.
머리카락은 영혼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영혼이 성장하는 것처럼 영혼의 성장에 대한 신체적인 증표로 생각했죠. 여기에서 힘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깃털 보이죠? 깃털은 주로 명예, 권력, 지혜, 힘 이런 걸 상징합니다. 그래서 추장, 부추장, 특별한 전사 이런 사람들만 머리에 깃털을 꽂을 수 있었습니다. 인디언들은 위대한 영, 스피릿, 영이 세계를 창조했고 그 영이 모든 존재에 영혼을 부여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인디언의 대다수는 사람은 물론 동식물, 심지어 생명이 없는 곳에도 영혼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렇다면 서로 도와주고 공존해야 한다고 믿었죠. 이렇게 그냥 자연과 어울려서 살려는 인디언들이 미국 입장에서는 개척해야 되는데 뭔가 걸림돌이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좋은 지적입니다. 미국의 운명이 서부 개척에 있다고 생각하는 미국인들에게는 자연과 동화에서 살고 있는 인디언들이 그들에게는 좋을지 모르지만은 미국인들에게는 못마땅하죠. 결국 미국인들과 인디언들의 이런 세계관, 우주관 차이 때문에 인디언들에게 큰 재앙이 다가오게 됩니다. 13개 주로 시작한 미국의 땅이 미시시피와 루이지애나까지 확장되자 인디언들은 긴장할 수밖에 없게 되죠. 그리고 1821년 미국이 플로리다를 매입합니다. 이게 플로리다입니다. 그러면서 긴장감이 더 커지게 됩니다. 이 땅을 매입하는데 공을 세운 어떤 인물이 미국의 영웅으로 인기를 누리게 됩니다. 그 인물이 누군지 그 사람 아니야? 함께 볼까요? 링컨? 링컨 아니야? 뭐야, 누구야? 아, 이분. 잘 알아요, 저. 잭슨. 7대 대통령 앤드루 잭슨입니다. 전쟁 영웅. 1812년 미국이 영국과 전쟁하는데 최고의 장군. 그 명성 때문에 대통령이 나중에 당선이 됩니다. 근데 또 다른 별명이 있어요. 인디언 킬러. 사실 이 잭슨은 대통령이 되기 전에도 인디언들은 미국이 정해준 보호구역으로 이동하는 것이 인디언과 미국인들에게 모두 바람직하다고 주장을 합니다. 인디언들이 보호구역에서 살면 미국인들과 정부의 간섭 없이 자유롭게 살 수 있겠잖아요. 이런 논리인데 궁극적인은 뭐겠어요? 쫓아내는 거지. 네, 맞습니다. 미국의 개척에 방해가 되니까 쫓아내려고 하는 계략이죠. 이런 미국 인디언들을 쫓아내려고 생각했던 잭슨에게 굉장히 중요한 또 희소식이 들려옵니다. 자, 당시 이곳은 수백 년 동안 체로키족이 살았는데 체로키족은 미국인들의 문명을 받아들여서 학교를 짓고 공장을 짓습니다. 굉장히 평화롭게 살았던 사람이에요. 하지만 1829년 달로네가라는 이 조지아 북쪽에서 금이 발견됐고 인디언들을 쫓아낼 구실을 갖게 됩니다. 아니 그럼 캐면 되지 왜 인디언을 왜 쫓아요? 인디언 땅이잖아요. 그래서 인디언들이 불편하니까 인디언을 이주시켜야 됩니다. 이들을 쫓아낼 수 있는 최고의 명분이 생긴 거예요. 근데 이후 7년 동안에 이곳에서 나온 금의 가치는 지금 가치로 약 3,400만 달러가 됩니다. 3,400만? 그래서 잭슨 대통령은 인디언을 이주시키면 인구와 부, 권력 면에서 빠르게 발전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1830년 인디언 보호구역이라는 이름하에 인디언들을 서부로 추방하는 인디언 추방법을 통과시킵니다.
이 법을 앞세워서 조지아주의 체로키족은 내슈빌, 스프링필드를 거쳐서 그동안 가보지 못했던 오클라호마의 인디언 보호구역으로 이주하게 됩니다. 당시 체로키족이 걸어서 이동한 거리는 약 1,300km로 추정됩니다. 뒤를 이어서 세미놀족과 치카소족 등 다른 부족들 역시 강제 이주를 하는데 이들의 행로는 10년이나 계속됐습니다. 저렇게 먼 길을 간다고요? 가는 거를 뭐 지원도 안 해, 뭐 돈을 주거나 뭐 안 했을 거예요. 그런 게 없죠. 그냥 가라고? 생으로 걸어가요? 말 타고 말도 안 돼. 말 연방 군인들이 그 고통스러운 장면을 표현한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한번 그림을 볼까요? 울면서 가시네. 그래, 자기 살던 고향을 빼앗기고. 우는 길에 시체도 묻네 그냥. 예, 그렇습니다. 이게 유명한 체로키족의 눈물의 행로 혹은 눈물의 길을 묘사하는 유명한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군인들만 말을 타고 거의 원주민들은 걸어서 간 거네요. 그렇습니다. 걸어서 갔습니다. 이들에게 주어진 하루 배급이 대략 삶은 옥수수 한 줌, 그리고 하나 정도의 순무, 끓인 물이 전부였습니다. 이처럼 고단한 행로와 배고픔이 3에서 4개월 정도 이어집니다. 당시의 참상을 드러낸 글이 있는데 규현 씨가 한번 읽어줄래요? 나는 하룻밤 사이에 22명이 치료도 받지 못하고 폐렴으로 감기로 혹은 담요도 없이 얼어 죽는 것을 보았다. 서부를 향해 계속되었던 그 길고 고통스럽던 여정은 스모키 산맥 언덕에서부터 오클라호마에 설치한 서부의 인디언 지역에 이르기까지 4,000개의 말 없는 무덤을 남기고 1839년 3월 26일에 끝났다. 4천여 명의 부족 인원들 중에서 4천여 명이 비명행사합니다. 이 내용은 이때 체로키족의 호송을 담당했던 미 군인이 직접 쓴 수기의 일부분입니다. 약간 그분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 썼나 봐요. 그렇죠. 미국인들이 보기에도 너무 비참한 거예요. 그래서 훗날 인디언들이 이것을 눈물의 길 혹은 눈물의 행로라고 합니다. Trail of Tears. Trail of Tears. 말 그대로 Trail of Tears. 서부로 이주한 체로키족을 포함한 수많은 인디언 부족들은 어떻게 됐어요? 안타깝게도 눈물의 길 이후로도 체로키족은 정착하지 못하고 수차례 살던 땅을 떠나야 했습니다. 또다시. 이들의 상황이 얼마나 비참했는지 알 수 있는 풍자화가 있는데 한번 볼까요? 걸리버 연기. 조나단 스위프트의 걸리버 연기의 거인국을 지금 빗대어서 가운데 보면 체로키 네이션이라고 써졌죠? 네. 체로키 부족. 움직이지 못하게 묶어놓고. 제일 오른쪽 밑에 보면은 누가 가위로 이렇게 자르고 있죠. 머리를? 머리를. 머리 아까 머리가 뭐라 하겠습니까? 영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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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디언들의 정체성이에요. 그걸 가위로 자른 사람의 자세 보면 미국 대법원이라고 써졌어요. 그래서 미국 법원이 인디언을 문명화시키기 위해서 상징인 인디언의 머리를 자르고 있고 더 오른쪽에 보면은 누가 드릴로 머리에다가 지금 뚫고 있죠. 그러네. 선교사들입니다. 아, 정신 세네. 그렇습니다. 세네. 제일 왼쪽에 보면은 이 발이 있죠, 발. 네. 철도. 무슨 얘기냐면은 체로키 땅들이 결국 철도가 놓이고
길이 놓여서 체로키는 없어질 것이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제로 묶어놓고 이주시키는 거네요. 자, 미국인들은 인디언을 이주시켜서 땅을 차지하는 데 그치지 않고 영토를 더 넓게 확장할 방법을 찾게 됩니다. 이게 서부 개척뿐만 아니라 미국의 외교 정책에도 아주 중요한 사상적 뿌리입니다. 그런데 치열한 영토 확장으로 미국은 광활한 땅을 갖게 됩니다. 하지만 여전히 경제와 산업의 중심은 어디일까요? 동부였죠. 동부죠. 개척한 서부는 미국의 법적으로 미국 영토지 빈 땅이나 마찬가지였어요. 이때 이민자가 몰려드는 세계적인 사건이 발생합니다. 많은 사람이 기회의 땅으로 여기는 전형적인 땅이 캘리포니아죠. 지금 현재 캘리포니아가 전 세계에서 경제 규모가 10위권 안에 듭니다. 어마어마하죠. 한 주만. 캘리포니아 한 주만 지금 당장 독립국이 되면은 적어도 세계 랭킹 10위 안에 든다는 얘기예요. 이처럼 과거부터 현재까지 미국의 성장에 막대한 공헌을 한 땅이 바로 캘리포니아입니다. 미국이 지금 서부까지 영토를 확장을 해서 지금의 영토를 완성을 했잖아요. 캘리포니아에서 또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캘리포니아에서 1848년 1월 세크라멘토 광산에서 목수는 이제 뛸 듯이 기뻤겠죠. 그래서 그 땅을 사야 될 거 아니에요. 사람들 모를 때. 그래서 그 일대를 이제 매입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입이 간질간질했겠죠. 그래서 친한 사람에게 너만 알아야 돼. 너만 알아야 돼. 제일에서는 안 될 말이에요. 세상에 너만 알아야 돼는 없거든요. 없어요. 입이 얼마 안 돼요. 근데 그 친구는 그 사실 들고 야, 이 땅을 사면 대박이다 해가지고 그래서 주막에서 또 너만 알아야 돼. 너만 알아야 돼. 그래서 농담이 아니고 이 너만 알아야 돼가 순식간에 동부로 퍼집니다. 아니 동부까지 갔어요? 동부까지 갑니다. 너만 알아야 돼, 너만 알아야 돼. 대통령 귀에까지 옵니다. 대통령한테도 각하만 알아야 돼요? 여태까지 각하만 모르고 다 알았는데 각하만 하셔야 됩니다. 그래도 그걸 확인하고 정식으로 국민들에게 발표합니다. 우리 같으면은 여행사에서 전단지를 붙이는 거예요. 지금이 기회. 뭐. 예. 예. 그 한번 광고 좀 볼까요? 예. 증기선에서 관광객들을 모집하는데 35 정도의 여행을 하면은 금이 있는 곳에 도착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자, 삶의 터전을 버리고 동부를 떠나서 이제 캘리포니아로 왔는데 사실 이 증기선도 증기선이지만 육로로 오는 사람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쉬웠겠어요. 아까 이 캘리포니아 영상 제일 처음에 나온 게 크리스 뭐였죠? Death Valley. 네. 죽음의 계곡이에요. 사막. 지금도요. 죽음의 계곡을 자동차로 엄청 오랫동안 운전을 해야 죽음의 계곡을 벗어납니다. 미국인들뿐만 아니라 아일랜드 사람, 이탈리아 사람, 심지어 중국 에서까지 이민자가 몰려드는 세계적인 사건이 발생합니다. 금이 1848년 1월에 발견했는데 그 다음에 1849년에 소문이 다 나서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샌프란시스코로 몰려옵니다. 그래서 49년에 왔다고 해서 49ers라고 그러죠. 그래서 지금의 샌프란시스코 미식 축구팀 이름이 샌프란시스코 49ers. 한 9천 명 정도가 캘리포니아에 살았는데 사금이 발견되고 2년 안에 무려 9만 명까지 늘어납니다. 1853년에는 무려 25만까지 늘어납니다. 그래서 농부는 농토를 버립니다. 어디로 가려고? 캘리포니아. 군인들은 빨리 제대합니다. 왜? 캘리포니아를 가기 위해서. 금 찾으러. 상인들은 가게에 이거 장사 안 돼. 가게 문을 닫고 금을 찾으러 갑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한몫 일확천금을 노리고 캘리포니아로 떠나게 돼. 금을 발견했을까요? 못했죠. 극소수만 발견하죠. 그렇지.
이게 이 넓은 땅에서 사금을 이 금을 발견한다는 것은 모래에서 바늘 찾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 어려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 사실 금을 발견 못한 가난뱅이가 돼요. 아, 통계에 의하면 1851년 85톤까지 늘어났다가 예, 금 생산량은 1853년에 100여 톤으로 증가합니다. 하지만 골드러시가 오래 갔을까요? 금방 1853년에 고갈이 됩니다. 그런데 금이 없냐고 다시 고향으로 갈까요? 동부에서 그 죽음의 이 사막을 넘어서 왔는데 다시 가겠습니까? 안 가죠. 많은 사람이 오면 뭐가 됩니까? 장사가 되죠. 집을 짓고 음식점이 오픈이 되고 세탁소를 열고 술집이 생기고 점차 마을이 이제 형성이 됩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깁니다. 총잡이, 도둑, 갱단 이런 사람들이 같이 몰려온 거예요. 그래서 언제 총소리가 날지, 언제 싸움이 날지 이런 것으로 서부에 있는 사람이 굉장히 불안해합니다. 이 혼란한 시기에 마을을 보호해 줄 어떤 사람이 필요하겠죠? 이때 등장한 사람이 유명한 사진 한번 볼까요? 보안관? 보안관. 그래서 서부에 형성된 마을은 아까 얘기했지만 인종, 종교, 문화 아주 여러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수시로 주기적으로 주민 모임을 열어서 규칙과 질서를 바로 잡아야 되고 그리고 그것에 근거해서 마을을 지켜줄 수 있는 보안관을 뽑은 것입니다. 이렇게 캘리포니아를 중심으로 정착민들, 즉 보통 사람들이 뿌리가 되는 미국식 민주주의가 활성화되기 시작한 거예요. 자, 골드러시가 저물고 이제 이주민들에 의해서 서부의 도시들이 하나 둘씩 생기던 1861년 미국에서는 비극적인 사건이 터집니다. 바로 남북전쟁이 터지죠. 혼란스러웠던 북과 남의 이런 남북전쟁 기간에 서부는 어땠을까요? 서부는 거의 황무지였기 때문에 전쟁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습니다. 밑에 있는 뉴올리언스나 몇 군데 빼놓고는 우리가 얘기하는 캘리포니아 쪽 서부는 거의 전쟁과 상관이 없죠. 이때 당시 대통령이 누구였습니까? 링컨 대통령이 전쟁이 한창일 때 1862년 과감히 대륙 횡단 철도 건설 사업에 서명합니다. 이 광활한 땅을 개척하기 위해서는 물자와 사람들을 실어 나눌 수 있는 대규모 운송수단이 필요했겠죠. 그래서 유일한 대안이 대륙 간 철도 건설이었습니다. 그리고 1869년 오마에서 유타에 있는 프로몬트리 포인트 그리고 결국 세크라멘토까지 미국을 동서로 잇는 대륙 횡단 철도가 완성이 됩니다. 어마어마하죠? 철도를 통해 중부의 풍부한 자원이 이제 서부로 몰리게 됩니다. 그리고 도시는 그걸 토대로 서서히 또 차근차근 기초를 쌓게 되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람이 올 거 아니에요. 훨씬 손쉽게 이제 사람들이 서부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링컨의 계획대로 서부 개척이 급속도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대륙 횡단 철도를 미국 대륙의 대동맥이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런지 아시겠죠? 자, 그런데 지금의 미국이 되는 굉장히 중요한 산업화가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부작용도 많았겠죠. 자, 아까 인디언들은 잭슨 대통령 시절에 체로키, 세미널, 촉다 이런 5개 부족이 보호구역으로 이 오클라호마로 강제로 이주당했잖아요. 네. 거기 가면 간섭 안 할게, 땅 뺏지 않을게
약속을 했기 때문에 안심하고 갔습니다. 그런데 대륙횡단 철도가 오자 이제 미국 사람들이 서부로 이제 막 이제 이동하게 되죠. 빠른 속도로. 이게 이제 인디언들에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 문제가 됐을까요? 그렇죠. 침해되니까. 인디언들의 삶의 기반의 가장 중심이 이 동물입니다. 버팔로. 예. 버팔로를 제거해 버린 거예요. 버팔로는 인디언의 삶의 기본입니다. 버팔로가 없어지면 인디언도 살기 어려워요. 그래서 버팔로 사냥꾼을 모집해서 철도 회사가 특별 열차로 위에 올라가서 이동하면서 버팔로를 사냥합니다. 이런 사냥법으로 1865년 한 해에만 약 100만 마리의 버팔로가 죽습니다. 1872년에서 1874년까지 약 400만 마리 이상을 사냥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인디언들의 그런 거주지나 생활 기반이 다 무너졌을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버팔로가 없어지면 인디언도 사라져야 되는 거예요. 1890년대에는 이게 극에 달합니다. 에? 뭐야? 설마. 뭣 같아요? 해골? 뭐예요? 사냥당한 버팔로의 두개골이 산처럼 쌓여 있던 것입니다. 우와. 왜 이렇게 많이 죽었다고? 말도 안 돼. 그런데 이제 버팔로가 없어지게 되자 인디언들은 절망했겠죠. 설상가상 생계를 이어받는 상황에서 또 한 번 살던 땅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아우 말랐네. 1868년에 미국 정부가 사우스 다코다와 와이오밍주 경계에 있는 검은 언덕이라는 산지로 인근 인디언들을 몰아냅니다. 그런데 채 6년도 되지 않아 인디언들은 또 위기를 맞게 됩니다. 또 쫓아요? 1874년 검은 언덕에 황금이 묻혀 있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합니다. 이놈의 황금이 문제입니다. 안 돼, 안 돼. 자, 소문을 듣고 총잡이들, 노다지꾼들,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이제 몰려와서 인디언 땅을 무단으로 침입해서 마음대로 휩쓸고 다닙니다. 인디언들이 가만히 있었겠어요? 아니, 이래서야. 약속을 한 건데. 그렇죠. 그리고 정부에, 미국 연방정부에 강력히 항의합니다. 그래서 미국 연방정부는 애매한 상황에서 이제 인디언들과 광산권을 놓고 협상에 들어가요. 인디언이 받아주겠어요? 협상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협상이 결렬됩니다. 미국 정부는 강경하게 나갑니다. 그래서 군대를 보내서 검은 언덕에 있던 수족 마을을 공격합니다. 갑작스럽게 시작된 전투에서 수족들, 주 부족이 수족이었는데 견디기 힘들어요. 그래서 당시 굉장히 유명했던 위대한 수족의 전사 미친마를 찾아갑니다. 미친마는 수족의 한 지파인 라코다 이 부족의 추장이었습니다. 한 번도 평생 미국 정부와
타협에 응하지 않았던 용맹한 전사였습니다. 그는 수족의 사연을 듣고 야 이거 미국 정부 너무했다. 조약을 휴지 조각처럼 만든 이 미국 애들은 용서할 수 없다. 그리고 수족의 또 다른 굉장히 유명한 주장 안진소 주장 이름이 안진소입니다. 아, 스림볼. 그래서 함께 이제 공동으로 미국과 전쟁하기로 결심합니다. 여기에 대적하는 미국의 사령관이 지휘자가 또 미국 내에서는 꽤 유명한 조지 암스트롱 커스터입니다. 남북전쟁의 사령관까지 지냈던 조지 커스터가 이제 미군 기병대를 지휘하는 이제 중령이었습니다. 그래서 인디언의 전사 미친 말과 미국의 영웅 커스터 중령의 대결이 시작됩니다. 자, 커스터 중령은 자기 부대를 이끌고 검은 언덕에 파병을 합니다. 자, 미친 말은 어떻게 준비했을까요? 이 백인 군인들을 막기 위해서 준비를 하는데 약 한 2천 명 정도. 그리고 결국 전설적인 전투가 시작됩니다. 3시간 동안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는데 누가 이겼을까요? 상대가 안 되죠. 무력을 못 이기죠. 기적이 일어났으면 좋겠는데. 그럴 줄 알았습니다. 어? 미친 말의 압승. 오, 오 진짜? 커스터 중령이 이끄는 부대의 무려 40%가 전사합니다. 와. 이것은 미국 전체 인디언과 이게 백인들과의 이 전투 역사에서 마지막 인디언의 승리로 기록되는 전쟁사의 일부분입니다. 자, 이겼지만 승리의 기쁨은 오래가지 못했겠죠. 왜냐하면은 버팔로가 없어진 상황에서 인디언들은 배고파서 전투를 못해요. 아. 굶주림에 지치게 됩니다. 한 부족 항복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미친 말도 결국 동료들과 항복을 합니다. 안타깝게도 호송 과정에서 미군이 단검으로 찔러서 미친 말을 죽여버립니다. 왜 그래? 결국 구심점을 잃은 인디언들은 이전보다 더 열악한 땅인 늪지대와 메마른 지역으로 쫓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주를 거부하면 죽음을 맞았습니다. 고난이 끝나질 않아요. 예. 그래서 자유로운 세상 그리고 버팔로가 초원에 다시 돌아올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이것을 합니다. 유령춤. 오. 고스트 댄스 들어봤죠? 네. 유령춤을 추게 됩니다. 너무 어렵기 때문에 이걸 달래기 위해서 이렇게 치는 거예요. 추는 거예요. 즐거워서 추는 게 아니에요. 네. 슬픈 춤. 그래서 슬픈 춤이죠. 신앙 의식처럼 이 수족과 그 이 일부의 평원의 인디언들에게 급속도로 확산이 됩니다. 현실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생긴 춤이네요. 끝나야 되는데 너무 슬퍼서 그걸 표출하기 위한 방법이 없습니다. 네. 그런데 미국 정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미국 정부는 이 유령춤이 미국의 개척민을 두렵게 하는 악마의 춤이라고 규정합니다. 그리고 국가에 대한 불복종이라고 단정하고 금지를 하는 거예요. 아니, 춤도 못 추게 해요? 춤도 못 춤은 추게 해주죠. 뭔 말이 되는 소리 해야죠. 춤 정도는 어쩔 수 없이 인디언들은 춤을 포기하죠. 그런데 이 와중에서도 춤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쳤던 인디언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미국 정부는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어떻게 대항했을까요? 반항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소요의 주동자로 블랙리스트를 만들어서 추적해서 체포를 합니다. 그 중에 한 명이 유명한 인디언의 주장인 큰발 주장입니다. 아.
큰발 주장을 체포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미군들이 체포를 합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검은 일이라는 젊은 전사가 총을 안 뺏기려고 그래요. 근데 알고 보니까 검은 일이는 귀가 안 들려요. 귀가 안 들려요. 그러니까 아마도 미군들과 이게 커뮤니케이션에 문제가 있었는가 봐요. 이렇게 저항하는 과정에서 누가 쏘았는지 모르지만 한 발에 총성이 울립니다. 자, 미국 기병대는 어떻게 대응했을까요? 인디언들이 공격한 줄 알죠. 그래서 기관총을 내리고 무차별 학살합니다. 이때 350명 인디언들 중에 무려 300명이 학살당합니다. 50명이 부상당하는 무고한 인디언들이 희생당한 운디드니 학살 사건입니다. 미군들은 시체뿐만 아니라 총상을 당한 또 혹은 부상당한 사람을 방치하고 떠나버립니다. 이게 큰 발 주장의 실제 모습입니다. 총상을 입었는데 추위에 견디지 못하고 그대로 얼어서 죽어 있는 모습입니다. 어, 진짜요? 크리스 씨, 지금도 미국에 인디언들이 남아 있어요? 네, 그 보호 구역들이 미국의 곳곳에 있어요. 그 인디언 레저베이션이라고 제가 그 300개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영토가 미국 정부 밑에 있는 영토가 아니고 아예 따로 자기만의 나라, 조그만 나라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기관 따로 통제하는 기관도 있고 거기 뭐 원주민들이 가지노장 살 수 있게 그런 권리 줬고 문제도 많아요. 근데 막 인프라 되게 연약하고 뭐 형편 안 좋은 곳들이 많으니까 뭐 마약 중독, 뭐 술 중독, 음주운전. 아메리카 지배권을 놓고 프랑스와 인디안과의 전쟁이라고 했습니다. 치열했던 7년간의 전투 그때 누가 승리를 했을까요? 영국이. 영국과 영국의 식민지, 사실 영국이 승리한 거죠. 그럼 승리한 이후에 땅이 어떻게 변했는가 한번 볼까요? 초록색이 영국이 차지한 땅이 됩니다. 우와. 그런데 7년이라는 긴 전쟁을 그것도 바다 건너 먼 땅에서 치르려면 가장 필요한 게 뭐겠어요? 배. 보급? 그걸 다 해서 뭐가 있으면 되죠? 돈. 돈. 피노 씨 돈을 이렇게 얘기하네요. 예, 돈이 필요하죠. 아무래도 전쟁이 길어지니까 채무가 굉장히 증가했겠죠. 그래서 이제 세금을 거둬야 되는데 자국민들에게 세금을 부과하면 부담이 되겠죠. 피노식 같은 사람이 가만히 있겠어요? 항의하고 난리가 아닐까. 그래서 눈을 돌린 데가 어디였어요? 미국. 아메리카 식민지인들에게 눈을 돌립니다. 예상치 못했던 세금 전쟁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먼저 영국은 식민지에 수입되는 설탕, 커피, 포도주 이런 것에 관세를 붙입니다. 예를 들어
예, 가장 식민지들이 많이 섭취했던 설탕에 세금을 붙이는 거예요. 당시 백설탕 100g당 우리 돈으로 한 20만 원 정도 세금을 붙였으니 엄청 큰 돈이죠. 그러니까요. 그런 생필품에 세금. 그것도 생필품에. 하지만 영국은 여기에 멈추지 않고 1765년에 인지세법을 통과시킵니다. 식민지에서 발행되는 모든 출판물, 인쇄, 벽보, 계약서, 모든 종이와 관련된 곳에 우리가 좀 수입인지를 찍고 붙여야 되는 거예요. 심지어 이제 인지세 중에서 가장 높은 것은 변호사 자격증에 부여되는 세금이었는데 요즘 가치로 따지면 약 400만 원 이상이었다고 합니다. 우와. 당연히 식민지인들은 불만이 터져 나온 거죠. 자신들의, 우리들의 의견을 들어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이런 세금을 붙이다니 대부분 반응이 이건 받아들일 수 없다, 참을 수 없다. 그래서 인지세법을 조롱하는 그런 사파를 만들어서 간접적으로 항의도 합니다. 게다가 식민지인들에게 대대적인 투쟁 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렇다면 자, 영국 정부는 영국 의회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네, 영국 성격 봐서는 이것들 봐라. 이것들 봐라. 영국 성 다행히 영국 의회에 지원 씨 같은 사람이 주류가 아니었습니다. 아, 이게 우리의 의도와는 달리 식민지인들이 단체 행동을 하기 때문에 약간 놀랍니다. 그래서 폐기를 해요. 그런데 계속 이제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또 다른 세법을 통과시킵니다. 그게 또 유명한 타운샌드법이에요. 그래서 일상에 필요한 또 다른 품목에다 이제 수입 관세를 붙이자 타일러 씨 기분 좋았겠어요? 안 좋죠. 그래서 특히 이때 식민지인들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우리가 선출한 대표자를 영국 의회에 보내지 않는데 자기들 마음대로 세금을 부과하잖아요. 그래서 붕괴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게 1768년 2월 런던 잡지에 이 슬로건이 실렸는데 독립으로 가는 여정에서 매우 중요한 슬로건입니다. No taxation without representation. 하나의 중요한 슬로건이 되는 거예요. 대표 없는 과세 없다. 즉 영국 의회에 아메리카 식민지를 대표하는 우리 같은 국회의원이 없는데 이 세금이 뭐냐 이게. 그래서 세금 정책에 대한 식민지인들의 반발이 아메리카 내에서 굉장히 거세질 때 결국 식민지인들을 폭발하게 만든 사건이 터집니다. 궁금하다. 결정적인 사건이죠. 바로 그 사건이 벌어진 곳이 우리의 두 번째 여행지입니다. 따라 볼까요? 어딘지? 네. 보스턴에서는 독립으로 가는 아주 많은 사건이 발생합니다. 보스턴은 뉴 잉글랜드 식민지 정부에서 정치, 경제, 문화 뭐 모든 면에서 사실 중심지죠. 거점지라고 보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보스턴은 미국 독립의 뭐요? 발상지라고 칭합니다. 독립의 발상지. 자, 타운샌드법이 제정된 이후에 자, 식민지에서는 지나친 과세에 대해서 또 이제 영국 제품 불매 운동을 벌입니다. 자, 반발이 커지자 영국은 혹시 폭동이 커질까 봐 어쩔 수 없이 차 항목 하나만 빼놓고 이 타운샌드법을 철회를 합니다. 와. 그런데 문제는 예기치 않는 곳에서 터지고 맙니다. 어디지? 영국의 제국주의를 움직이는 그 회사, 동인도 회사가 경영 부실로 이제 문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정부가 차세법을 통과시켜서 동인도 회사가 북아메리카, 지금의 미국에 차를 팔도록 하는 거예요. 이게 뭐가 문제일까요?
이 미국 상인들이 갈 곳이 없는 거예요. 싼 동인도사의 차가 물밀듯이 미국에 몰려오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회사들이 파산을 하게 됩니다. 상인들이 이제 불만인 이제 고조되죠. 그래서 대대적으로 영국 차 불매 운동이 확산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항구에서는 동인도 회사가 차를 실었던 이 배의 하선을 못하게 저지를 했습니다. 이게 1773년에 발생한 유명한 보스턴 차 사건의 배경입니다. 당시 상황을 그림으로 한번 볼까요? 인디언 같은 사람들이 보이네요. 오, 오른쪽에 보니까 인디언이 보이죠? 차를 던지고 떠내려간 차 상자들이 저 가운데까지 지금 흘러내려가고 있죠? 그런데 인디언들은 Sons of Liberty, 당시 미국 독립으로 가는 길에 굉장히 중요한 급진 미국 독립파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피러시 같은 영국의 입장에서는 테러 분자들. 그렇죠. 안 좋은 애들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안 좋은 인디언 분장을 하고 들키지 않게 인디언 분장을 하고 인디언들이 아니고 그러니까 인디언들이 아니고 군장이 분장. 얘들이 이 배 승선해서 거기에 있는 차 상자를 다 보스턴 바다에다가 던져버립니다. 저때 차가 얼마나 많이 버려진 거예요? 버린 상자가 약 340개 정도 된다고 그래요. 340개. 손실이 약 9,700 파운드. 우리나라 지금 가치로 20억 정도. 에이? 우와. 꽤 큰 돈이죠. 자, 인지세법 오케이 오케이 처리했습니다. 타운샌드법 오케이 오케이 처리했습니다. 너무 시끄럽게 하지 마. 근데 보스턴 차 사건이 나니까 영국 의회에서 요것들 봐라, 이게 누가 갑이고 누가 을인가를 모르네.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초강수를 둡니다. 이게 이래서 영국 의회에서 나온 게 강제법이 통과됩니다. 자, 강제법이 뭐였는지 혜성 씨가 한번 읽어줄래요? 손실된 차액값을 배상할 때까지 보스턴 항구를 봉쇄한다. 식민지 의회 상원 의원과 보안관을 영국 국왕이 직접 임명하고 보안관이 배심원을 임명할 수 있게 한다. 유죄 혐의를 받은 영국 관리나 병사는 식민지 법정이 아니라 영국 본토에 와서 재판을 받도록 한다. 어마어마하죠? 영국 의회가 이제 법적으로 보스턴을 다른 식민지들로부터 고립시켜 버리는 거예요. 효과가 있었을까요? 처음으로 이제 다른 식민지 사람들이 오, 이것 봐라, 세게 나오네 하고 무서워서 도망간 게 아니라 매사추세츠 편을 듭니다. 왜?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나중에 우리도 당하겠구나.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식민지들은 자신의 자유가 박탈당할 위기에 있다고 놀라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강제법을 뭐라고 부른지 알아요? 참을 수 없는 법이라고 부른 거예요. 도저히 참을 수 없는 법. 그래서 1774년 9월 자체적으로 식민지 협의회에서 선출된 13개의 식민지 대표 55명이 소집이 되어서 유명한 제1차 대륙 회의가 개최됩니다. 식민지들이 뭉친 거네요. 그러죠. 여기서 어떤 사람들이 모였을까요? 나중에 미국의 대통령이 된 조지 워싱턴, 그리고 2대 대통령 존 애덤스, 그리고 또 매사추세츠 주지사 된 세뮤얼 애덤스, 이런 어마어마한 훗날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들이 될 사람들이 대륙회의에 참석을 해서 영국에 대한 항의안을 채택합니다. 영국 의회는 식민지 내정 문제를 간섭할 수 없다. 그리고 영국 왕에게는 강제법을 철회해 주십시오. 상당히 재밌는 부분이에요. 이걸 받고 영국 의회는 어떻게 대응을 했을까요? 영국은 더욱 강하게 압박을 합니다. 보스턴을 포함한 매사추세츠 전체를 반란 상태라고 선포해요. 그리고 다른 나라와의 무역을 아예 금지시킵니다.
그리고 보스턴의 밥줄이었던 북대서양 어업권을 뺏어버려요. 우와. 그래서 버티다 못한 식민지인들은 독립전쟁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1774년 10월에 식민지인들은 전쟁 준비에 착수합니다. 콩코드에 모여서 이제 전쟁 준비를 하게 되는데 이 급진 독립파들이 이게 주도해서 그들의 재산, 생명,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무장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만든 병이 유명한 미니트맨, 민병대를 만든 거예요. 우리말로 하면 일본 대기죠. 당시 영국의 군대는 사실 세계를 호령했잖아요. 이 미니맨은 그냥 농부들이야. 기능공들. 훈련을 받았겠어요? 이나 있겠어? 게임이 안 되겠는데요? 네, 그런 일본 대기조가 이게 만들어지는데 당시 한 18,000명 정도가 지원해서 모집에 응합니다. 우와. 만만치 않은 숫자죠. 그런데 영국군들은 어떻든 간에 식민지인들이 콩코드에서 전투 준비를 한다고 하니까 어떻겠어요? 가만 놔두면 안 되겠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반란으로 규정하고 700명 이상의 영국 정규군이 콩코드로 진격을 합니다. 그래서 미국 독립전쟁의 서막을 여는 렉싱턴 콩코드 전투가 시작된 거예요. 렉싱턴 전투. 자, 지도를 보면서 당시 전투 상황을 한번 얘기해 볼게요. 자, 여기 보스턴 보이죠? 네. 콩코드가 여기입니다. 보스턴에서 콩코드까지 약 한 25마일, 많아야 40km 정도 되죠? 40km밖에 안 돼? 40km. 자, 그래서 700명이 넘는 빨간 레드코트를 입은 영국 정규군, 멋지잖아요. 드럼을 치고 진격을 합니다. 근데 우연히 여기서 렉싱턴에서 허접한 77명 정도 미국 민병대를 만난 거예요. 77명의 훈련이 안 된 미국의 이 미니맨들이 도망갔을까요? 아니면 요것들 봐라 하고 전쟁을 했을까요? 도망가려고 했어요. 놀래가지고 어머 하고 후퇴를 하는데 총이 발사가 된 거예요. 지금까지 모릅니다. 누가 총 그 한 발을 쐈는지. 우연히 시작이 됐구나. 본의 아니게 전투가 벌어집니다. 그래서 민병대는 8명이 죽습니다. 그래서 제끼고 콩코드로 계속 진격을 하죠. 그런데 콩코드에서는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제 이 콩코드 전투는 이후에 미국과 미국 식민지인과 영국 간의 전투의 양상을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영국군의 전투 방식은 뭐였어요? 기선 제압이 중요해요. 그래서 유럽식의 전투는 라인 대일로 딱 서서 총 내려 발사! 좀 쉬었다가 또 2열 발사! 그렇게 해서 계속 이제 영어로 랠리를 하는 겁니다. 계속 교전을 하고 상대방이 이제 도망가거나 흐트러지면 돌격하는 게 영국식, 즉 유럽식의 대결인데 미니맨은 그런 훈련을 안 받았잖아요. 그런데 하나의 장점이 있어요. 지형지물에 박습니다. 도망가면 어디에 숨을지, 어디에 큰 나무가 있는지. 게릴라구나, 게릴라전. 게릴라전을 펴는 거예요. 그래서 흩어져서 나무 위에 외양간에
전혀 경험하지 못한 이런 전투에 영국인들이 혼비박산. 근데 이게 먹힙니다. 먹혀요. 아, 먹히지. 이때 민병대들은 이 탄약고를 다른 데로 이미 옮겼어요. 영국군은 더 이상 전투할 이유가 없죠. 그래서 다시 보스턴으로 돌아오는 그 과정에서 미국의 민병대가 영국 정규군에게 상당히 큰 타격을 주는 거예요. 이때 피해자를 보면은 이 렉싱턴 콩코드 전투를 다 해서 민병대 사망자가 49명, 부상자가 39명. 영국은 어느 정도 했을까요? 무려 73명, 두 배가 됩니다. 174명이 부상당합니다. 우와. 자, 이런 전투가 끝났을 때 민병대들의 반응이나 미국 독립을 주장한 사람들의 반응은 어떻겠어요? 이거 할 만하네. 이? 뭐 이거 영국군들 뭐 외형만 이렇게 건사지 하지. 별것 없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7월 4일 미국은 13개의 식민지 대표가 필라델피아에 모여서 공식적으로 미국의 독립 선언문을 발표합니다. 어떤 내용이었을까요?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태어났으며 조물주로부터 몇 개의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부여받았다. 생명과 자유와 행복의 추구, 이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인류는 정부를 조직했다. 정당한 권력은 인민의 동의로부터 유래하는 것이다. 어떠한 형태의 정부이든 이러한 목적을 파괴할 때에는 새로운 정부를 조직하는 것은 인민의 권리이다. 자, 생명과 자유 그리고 행복의 추구. 미국 독립의 아주 중요한 슬로건이죠. 이거였는데 핵심은 자유, 리버티였습니다. 독립선언문은 미국의 뿌리와 정신을 이해하는 데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 내용에는 여러분들이 잘 알지 못한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서 기다리던 정식 퀴즈가 나갑니다. 독립선언문의 생명, 자유, 행복의 추구 중 행복은 마지막 순간에 이 단어에서 수정되었는데요. 이 단어는 무엇일까요? 자, 정답은 재산 혹은 자산, 자본도 가능한 용어입니다. 영어로는 property예요. 우와. 자, 문제는 자, 승윤 씨가 그것까지 생각했다고 하잖아요. 도대체 왜 그랬을까? 자, 아메리카 식민지에서는 토마스 제퍼슨이 행복의 추구가 아닌 자산, 프로퍼티를 얘기하면 누가 기분이 나쁘겠어요? 하층민들. 집도 절도 없는 사람들. 그럼 여기서 평등이란 말은 별 안 했네요. 그러죠. 그러면 이게 만약에 너나 해라. 그래서 혹시 하층민들이 좀 오해할까 봐. 그래서 부드러운 포괄적인 의미로 행복을 썼는데 내 자산을 왕이나 어떤 정권이나 다른 힘 있는 사람으로부터 뺏기지 않고 지키려고 하는 이 자유, 이 권리를 얘기한 거예요. 그게 자유라는 거예요. 결국 이런 내용을 담은 독립선언문이 1776년 7월 4일에 발표된 것이고 Life, Liberty, 그리고 Pursuit of Happiness 이념과 경제적인 것을 포괄하는 개념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 의미가 들어가 있구나. 자, 영국 왕의 그 원포를 전해들은 자, 식민지 독립군의 총사령관 조지 워싱턴은 자, 영국과의 전쟁이 치열해질 것이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군대를 이제 재정비하는 게 시급하다고 생각을 했죠. 지원 모집을 확대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규모가 큰 3개 여단 정도의 독립군을 조직하게 됩니다. 자, 이 상황에서 영국군은 보고만 있었을까요? 준비를 해야죠. 그래서 영국에서는 이제 1776년 8월 영국은 큰 결심을 하고 어마어마한 규모, 역사상 가장 강력한 함대를
이끌고 뉴욕으로 쳐들어옵니다. 와. 뉴욕 전투를 위해서 영국이 무려 군함 52척, 수송선 427척, 용병 7,000명을 포함해서 정예군 3만 3,000명을 투입해서 뉴욕을 공격합니다. 우와. 그렇다면 당시 독립군의 전력은 어느 정도였을까요? 그 반 정도, 만 9,000명. 그 중에 4,000명은 이런저런 전투 속에 부상당한 부상병들. 결국 조지 워싱턴의 독립군은 쉽게 포기하고 뉴욕을 포기하고 후퇴를 합니다. 이 전력에서 게임이 안 되죠, 그 당시로서는. 후퇴해야지. 와서 싸울 이유가 없는. 그리고 이후 막강한 이 전력을 가진 영국군에 대적하기가 쉽지 않다는 걸 이제 알게 됩니다. 그래서 자주 패배하는 거예요. 하지만 전쟁이 계속 오래 가면은 생각보다 아무리 영국이 강하지만 오래 가면은 영국도 결코 유리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더 불리할 수도 있어요. 만약에 위기 상황에 영국에서 군대를 이제 요청할 거 아니에요? 너무 멀어요. 자칫하면 오는 사이에 전쟁이 끝나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독립전쟁 전체 동안 일어났던 전투의 횟수가 몇 번인 줄 압니까? 230번이라고 해요. 자, 이렇게 이 소모전이 이어갈 즈음에 독립전쟁 역사상 가장 중요한 전투가 펼쳐집니다. 세라토가 전투, 미국 독립전쟁의 운명을 바꿨던 전투입니다. 조지 워싱턴은 계속 패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쟁은 기리멸렬하게 계속돼요. 영국이 이거 빨리 승부를 봐야지 계속 이렇게 가면 안 되겠잖아요. 승부수를 띄웁니다. 퀘벡, 지금의 캐나다의 퀘벡에 있는 대규모 군대를 매사추세츠 쪽으로 이동을 시킵니다. 또 다른 부대는 몬트리올에서 온타리오 호를 거쳐서 협공작전을 하게 만들어요. 또 하나, 뉴욕에서 본대가 올라오게 만듭니다. 그래서 대략 뉴욕주의 우쪽에 있는 알반이라는 곳에 모아서 매사추세츠로 완전히 고립시키는 게 영국군의 작전이었어요. 쉬웠겠죠. 왜? 아직 미국 군대가 그렇게 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야 되는데 꼬이게 돼요. 왜요? 뉴욕에서 출발했던 부대가 장군이 어떤 생각을 했는지, 이게 필라델피아 수도를 먼저 장악하는 게 유리할 것 같은데 이제 지금 조지 워싱턴 계속 패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확 여기서 승부수를 던져야 되겠다고 말을 듣지 않고 필라델피아로 돌려버립니다. 그리고 함락시켜요. 그래서 몬트리올에서 이 온타리오로 왔던 부대는 조지 워싱턴이 장군 두 명을 보는데 이들이 막아요. 그래서 이 주력 부대가 알바니까지 도착하지 못하고 세라토가에 진지를 구축합니다. 이때 조지 워싱턴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밀리고 있었지만은 조지 워싱턴이 승부를 여기를 공격하게 만들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세라토가는 또 숙지였습니다. 그래서 멀리서 영국군 특히 지휘관들을 하나씩 둘씩 저격을 한 거예요. 영국군 지휘관들이 이게 저격을 당하면서 지휘체제가 무너지게 돼요.
결국 독립군이 승리를 합니다. 약 300명 정도의 독립군의 사상자가 난 반면에 영국군은 1,000명이 넘습니다. 와, 대패했네. 왜냐하면 명사수를 많이 가지고 있던 독립군들이 전쟁에서 훨씬 유리했죠. 그때 무려 500명 정도의 명사수 부대를 창설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사용한 총도 승기를 잡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위쪽은 영국군이 사용했던 브라운 베스라는 총이고 밑에는 켄터키 롱 라이플이라는 독립군이 썼던 총입니다. 영국군의 총은 분당 연사 이 속도가 좀 빨라요. 그러나 유효 사거리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브라운 베스가 한 90m 정도 유효 사거리라면은 켄터키 롱 라이플은 무려 180m입니다. 정확도도 훨씬 높았습니다. 응? 두 배네? 속도냐, 정확도냐 이건가? 영국군은 대열 중심의 전투였기 때문에 빨리빨리 쏴야 되나? 빨리빨리 쏴야 돼. 기선 제압을 해야 되니까. 그러나 미국은 그러지 않죠. 게릴라. 영국인들 이게 총이 브라운 베스가 아메리카 지형에는 맞지가 않은 거예요. 이 전투를 계기로 독립전쟁의 흐름은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자, 영국이 패하면 좋아할 나라가 어디였을까요? 프랑스. 프랑스, 예. 프랑스가 미국을 좋아해서 그런 게 아니고 자기들의 숙적이 영국이잖아요. 영국이 지금이라는 말을 학수고대했던 프랑스는 사라토가에서 허접한 미군이 승리했다고 그러니까 미국 식민지가 승리했다니까 미국 식민지인들을 독립군을 도와도 되겠네요. 1778년에 드디어 영국에 선전포고를 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가장 중요한 동맹으로 독립전쟁에 참전하게 되는 거예요. 역시 적의 적은 친구네요. 그렇습니다. 적의 적은 친구입니다. 아, 프랑스 웃긴다. 아, 뜬금포 프랑스 갑자기. 예, 프랑스가 미군의 병력이라든지 자금 이때 투여된 돈이 어느 정도인 줄 아세요? 무려 13억 리브르예요. 13억.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은 7조 6,300억 정도입니다. 7조. 와, 그 정도면 프랑스 휘청거렸겠는데요? 휘청거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그 이후에 곧 나올 프랑스 혁명, 대혁명의 가장 직격탄을 맞는 결정적인 계기가 됩니다. 그럼 세나토가 전투 이후에 프랑스의 개입은 독립전쟁을 어떻게 뒤집었을까요? 세나토가 전투 이후에 네덜란드와 스페인도 들어오게 된 거예요. 아, 이게 미국을 도와주면 콩고물이 생기겠네 하면서 자금을 대고 총기 같은 것을 지원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3연 초과에 몰린 것은 이제 영국군이죠. 그런데 또 영국군이 또 누굽니까? 피럿이. 네? 쉽게 이렇게 포기할 수는 없죠. 자, 그래서 영국군은 승부수를 띄우는데 아, 뉴욕에서 계속 버티면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대부분 독립군은 세라토가 이후에 북쪽에 있잖아요. 그래서 독립군의 허점을 찾아서 남부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남부를 공격해서 버지니아를 장악하고 그 이후에 다시 공격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하고 유명한 욕타운 전투를 준비합니다. 그래서 영국군은 이제 욕타운을 점령을 하는데 자, 식민지군에 있어서는 위기잖아요. 또 다른 위기가 옵니다. 자, 이때 자, 북쪽에 있는 뉴욕 위치에 있는 조지 워싱턴 입장이라면 어떤 전략을 썼을까요? 자, 북쪽, 뉴욕 북쪽에서 아주 비밀리에 몰래 몇 부대는 남겨두고 왜? 뉴욕에 있는 영국군이 눈치채면 안 되잖아요. 몰래 버지니아의 요크타운 주변에 진지를 구축합니다. 프랑스 해군은 뭘 했을까요? 혹시 모를 영국군의 퇴로를 차단하는 거예요.
완전 샌드위치 된 거예요. 그래서 영국군은 채 한 달을 넘기지 못하고 항복을 합니다. 이게 더 이상 이길 수 없는 전쟁이구나 하고 평화 협상을 타진합니다. 독립전쟁이 막을 내린 후 1783년 9월에 프랑스의 파리에서 드디어 미국의 독립을 인정하는 강화 조약이 체결됩니다. 전 세계에 미국의 탄생을 알린 순간이죠.